안녕하세요. 전학관대입니다. 저희 봄 체크 오신 것 같아요. 현아입니다. 오랜만에 보면 바로 리멘트. 자, 미니 피규어 그리고 미니어처. 자, 장난감 피규어들을 보여드릴게요. 초초 파는 곳입니다. 얍. 주주주주주주. 이곳에 들어왔다. 이거 보세요. 우와, 엄청 예쁘다. 이거 뭐지? 딱 보니까 일본 전략가이군요. 자, 이거 부대타마예요. 자, 계란 노른자인데요. 너무 예쁜 노랗다. 편의점인 것 같아. 편의점에서 부대타마가 알바하고 있나봐요. 저기 핫도그도 있고 여러가지 음식들이 잔뜩 있네요. 우와, 맛있겠다. 여기는 리라쿠마. 자, 리라쿠마인데 역시 맛있는 빵 같은 거 만들고 있나봐요. 오븐 같은 것도 보이고요. 여기 고데타마가 뒹굴뒹굴 하면서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여기는 헬로키티에요. 우와, 헬로키티 캣카펫인데요. 고양이들이 놀고 있는 캣카페 있잖아요. 고양이 카페. 자, 여기 고양이들의 천국 같네요. 고양이가 여러 개 놀 수 있는 그런 장난감들이 많이 있어요. 자, 스누피 해피캠프네요. 여기는 천체 만환경도 있고 또 텐트도 있고. 자, 스누피 친구 우드스탁도 있고 버너도 있네요. 스누피 램프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캠핑 용품들이 잔뜩 있네요. 여기는 머시멜로를 구워먹고 있는 스누피가 있어요. 귀엽네요. 얘는 이름이 뭐지? 제피니드 스윗? 얘는 몰라요. 약간 좀 별로게 생겼네요. 자, 뭔가 토끼 같은데 할아버지 같이 생긴 토끼예요. 자, 여기는 찰싹떡이 잔뜩 있네요. 맛있겠다. 요거는 산리오 캐릭터들인데요. 자, 여기는 프린도 있고 여러가지 캐릭터가 있고 여기도 헬로키티랑 여러가지 캐릭터들 많이 있네요. 시세 작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리멘트, 리라쿠마, 벌꿀 피규어. 와, 벌꿀을 바르는 모습이에요. 엄청 귀여워요. 많이 있다. 여기는 리멘트, 피스캔 우사기. 피스캔 우사기군요. 우사기가 아마 토끼인가요? 자, 와, 엄청 귀여운 핑크핑크하네요. 리멘트, 카나헤이의 스위트 카페. 스위트 카페, 아까 봤던 그 제품이네요. 헬로키티, 고양이 카페. 디오라 매트 컬렉션. 구데타마 디오라 매트 컬렉션이에요. 리틀 트윈스타, 꿈의 베이커리. 구데타마, 온천 여관. 호호. 구데타마, 월드 그루메 투어. 자, 그루메 투어란 거는 아마 맛여행, 맛비행 이런 건가 봐요. 리라쿠마 디너 신약식당. 밤에 먹으면 살찝니다. 여기 자, 내추럴 마켓. 여기는 북유럽. 북유럽? 이게 무슨 뜻이지? 화목한 일상. 화목한 일상이네요. 스시 역시 일본답네요. 가모토가에. 자, 사멀라이온. 사멀라이온은 만화가 있는데 거기 나오는 가모토가에 고양인가봐요. 귀엽다. 사마일라이온, 히나타의 보물. 귀엽네요. 마이 멜로디, 겨울방학. 토이스토리, 토이 카니발. 토이스토리, 빈티지. 피너츠, 스누피, 생일 케이크래요. 스누피. 이게 버스데이 케이크군요. 생일 케이크. 여기는 스누피, 레트로 치킨. 여기는 아메리칸 마켓. 아메리칸에서는 이런 걸 파는군요. 아메리칸 디너. 사지겠어요. 여기는 특상 나카라 스시. 그냥 스시네요. 그냥 초밥. 여긴 두근두근 신학기. 햄스터 너무 귀여워요. 보세요. 모두의 음악실. 미니어처네요. 그때 그 시절 모두의 식사. 우리들의 규정 메모리즈.
서리와 레트로 파페 할아버지와 할머니 댁 이라는 게 있네요. 아주 귀엽고 아기자기한 일본다운 그런 장난감을 만나봤어요. 자, 이곳은 어딜까요? 바로바로 이마트 죽전점이에요. 이런 필요하신 이곳에서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빠이빠이.